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의문의 택배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어떤 선물이 왔는지 오늘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짜잔, 여기 보면 정그룹, 봉그룹 뭐 이렇게 써있고, 야,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로 했는데 지금 안에 핫팩이 들어서인지 뭔가 따뜻해요. 왠지 생물인 것 같은데 한번 오픈하도록 하고 그 뒤에 제가 정말 신기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픈하러 가보시죠. 자, 우선 오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저번에 이제 쥐며느리랑 공벌레랑 이제 지렁이 선물 받은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는 연락이 많이 와요. 자, 하지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고마워요. 예,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야, 뭐, 어떤 생물이 있을까? 와, 호랑이 기운으로 오픈식을 짜잔. 오, 뭐가 있지? 우와, 뭐야? 오, 사슴벌레다. 야, 이게 이름도 잘 써놨네. 다울수, 다우리아 수컷이라는 말이고. 장류 수컷은 또 장류 장수풍뎅이 유충이란 말인데요. 자, 좋아요. 오, 애벌레인가? 아, 유충이라 써놨네. 야, 유충이라 써놨어요. 자, 그리고 뭐야, 성충까지 왔어. 이야, 이거 오픈해보자. 자,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 암컷. 이야, 성숙. 야, 산란받을 수 있다는 거네. 오야, 톱사슴벌레 수컷 미성숙. 야, 이 친구 진짜 진심어리게 자라는구만. 야, 장수풍뎅이 수컷. 이야, 자, 여기 애벌레 있어요.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이렇게 노랗게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번데기에 임박한 건데 따뜻한 곳에서 놓으면은 이제 금방 번데기가 될 겁니다. 지방이 많이 찼다는 증거죠? 그렇죠? 하, 귀여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어떻게 키웠나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많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지금 여기 친구처럼 이런 푸딩컵에서 많이 길렀었고, 와, 야, 톱밥도 새 걸로 잘 담아줬네요. 톱밥 냄새 맡으면 되게 좋은데, 기분. 어딨지? 어딨어? 야, 여기 있다. 야, 짜잔. 오, 혹시 친구가 직접 잡은 건가? 와, 이 친구가 바로 다우리아 사슴벌레 유충인데, 자, 오, 야, 수컷 맞아. 야, 동전까지, 정확한 종까지 맞췄네요, 친구가. 톱사슴벌레 한번 꺼내봅시다. 이게 핫팩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어떤 개체를 잘 보내줬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야, 오픈. 야, 빠르게. 두둥. 와, 여기 있다. 야, 이 친구가 또 멋있는 개체를 보내줬구만. 또 흙탕젤리까지 넣어줬어. 자, 곤충을 많이 기르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죠? 턱이, 톱사슴벌레는 대형급일수록 사이즈가 클수록 턱이 많이 휩니다. 자, 그 다음에 톱사슴벌레 수컷. 이야,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오케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 친구는 소형 톱사슴벌레 수컷이라 아까 친구랑 뿔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같은 톱사슴벌레예요. 오, 근데 왼쪽, 오, 턱기형이다. 턱이 살짝 기형이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제 불찰이기도 했지만 이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채집을 하다 보면 가끔 개체수가 좀 더 많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톱사슴벌레 유충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색깔로, 우선은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자, 우선 톱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요, 삼령 유충인 경우에는 이제 몸이 굉장히 노랗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종령이라고 하고 번데기 되기 직전에 보통 알 수 있는 특징인데요. 자, 그런 유충들을 이렇게 작은 공간에 톱밥을 담아 놓으면 번데기 방을 틀지 않고 바로 번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극단적인 사례인데, 자,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성충까지 무사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집을 하시다가, 오, 번데기에서 된 지 별로 안 됐나 봐요. 우와. 자, 이처럼 이렇게 번데기가 이제 돼서 성충까지 완벽하게 잘 된 케이스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좀 많이 우아를 시켰습니다. 좀 작은 개체는 작은 개체대로 나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삼력 유충이 말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하나 드리고 이 사진이 아니라면 이런 색깔이 아니라면 넓은 통에다가 톱밥을 가득가득 채워서 유충 성장을 시켜야지 이렇게 정상적인 번데기에서 성충까지 완료가 됩니다. 구루의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와 번데기 진짜 멋있죠. 톱사슴벌레예요. 이게 이제 사슴벌레 이제 키우는 맛이죠. 애사슴벌레도 되겠네. 톱사슴벌레 소형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번데기가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멋진 친구들이 제 생각대로 잘 되어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